둘, 셋, 짠! 허? 아, 이거다. 연기 연습? 아니, 가수잖아요. 네. 근데 연기 연습은 뭐예요? 제가 단편 영화의 오디션을 봐서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배우로 활동하신 적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활동을 했다라기보다 진짜 급작스럽게 오디션을 봐서 그게 여주인공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정말 정말 급작스럽게 연기를 이제 처음 접해봤는데 네. 그 대본의 주 내용이 뭐였냐면 네. 코마 상태에 빠진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가수예요.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를 깨우고 아이를 그 코마 상태에게 깨우기 위해서 연주자들을 찾아가서 연주 한번 아이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노래하는 입장에서 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게 항상 제 가슴속에 있었거든요. 야, 운명이다. 어디 박주희 씨 연기 한번 볼까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요? 우리 진 언니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준우 씨도 아이가 있다면서요. 이게 상대 배우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한 11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좀 같이 합을 좀 맞춰볼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연습을 하는 와중에 제가 연기 연습이 정말 된 거예요. 야, 그 교감을 좀 얻기 위해서 일부러 11명을 찾아가서 일일이 다 그 연기 수업을 받으신 거잖아. 네, 근데 참 재밌었어요. 아니, 그 시간도 없는 상황에. 그때는 완전히 단편 영화에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방문하고 또 만나 뵙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제 연기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정말 욕심이 끝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했던 거와 조금 다른 걸 한다는 건 삶에서 굉장히 재밌고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욕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에너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이따 갈 때 좀 주세요. 난 에너지가 다 떨어졌거든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